타타 대우 상용차가 전동화 모델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 최초로 출시할 준중형 전기 트럭의 네이밍은 기센이라고 밝혔습니다. 타타 대우 상용차는 1톤 소형 전기 트럭에 국한된 화물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최초의 전동화 모델로 준중형 전기 트럭 개발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또한 특장과 차량의 동력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전기 특장차 시장에서도 준중형급 트럭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타타 대우 상용차는 전동화 모델 출시를 염두에 두고 2023년 디지털 클러스터 및 앱은 등 실내 인테리어 및 디지털 전장을 대폭 업그레이드 시킨 2023더센 비전을 출시했으며 이는 디젤 트럭 외에도 친환경 트럭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호환성을 갖춰 출시했습니다.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준중형 트럭의 전동화 모델 기센은 다음 달 개최될 타타 대우 상용차 30주년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센의 네이밍은 타타 대우의 센 시리즈를 계승하여 세고 강하다의 센과 전기의 기가 결합된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또한 고집이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애미의 기가 세다의 의미도 더한 기센은 강력한 성능과 파워를 지닌 전기 트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타타 대우 상용차는 준중형 전기 트럭 기센을 라인업에 추가하며 대형 트럭 맥센, 중형 트럭 구센, 중중형 트럭 더센으로 연결되는 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모델 전체 라인업으로 구축하게 됐습니다. 타타 대우 상용차 김방신 사장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기센은 강한 힘과 효율적인 성능을 갖춰 국내 물류 시장은 물론 국내 전기 상용차를 리딩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센은 고객의 목소리와 시장의 반응을 고려하여 다양한 모델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탈탄소의 환경 친화적인 화물 트럭으로 보급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준중형 전기 트럭은 지난해 국내 택배 화물차에 대한데 폐차 규제가 2.5톤 이하로 완화되면서 전기 트럭 시장에서의 역할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준중형 전기 트럭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이 미뤄지면서 전기 상용차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